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이다. 19살 연하의 아내를 맞이했던 이한희 씨. 아니, 제가 이제 19살 아닙니까? 근데 막 6살이나 7살 이런 아니란 도둑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아니, 어디 무슨 전방에서 빵 하나 훔친 놈이랑 어디 기업을 훔친 사람 이런 거하고 동일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. 은행감독 수준. 도둑도. 네. 나는 그러면 도둑 안 할린다. 하려면 나한테 대도라고 명명을 해라. 좀 리스펙을 하고 불러야지 잡범 취급하라. 제가 이제 대도 이한이가 된 거예요. 오, 그래요? 내가 연기는 애매하지만 자부심이 있는 내가 거죠? 도둑은 확실하게 도둑질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마음을 훔친 19살 훔쳐보세요. 쉽나? 안 되죠. 훔치기 쉽지 않습니다. 아니, 그렇죠. 예. 근데 이것도 뭡니까? 이한이 씨의 결혼은 KBS 덕분이다. 아, 그게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대하 드라마에 저희 집사람이 분장팀 막내였어요. 그런 애들이 저한테 뭐 부탁을 못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이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뭔가 부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들어줬어요. 근데 되게 고마워 하더라고요. 아니, 이제 특정 브랜드의 빵을 좀 사다 달라. 뭐 이런 특정 브랜드의 것을. 그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. 왜냐면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. 끝이 났어요. 근데 그랬던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. 이하인 선생님,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? 우리 집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협박 비슷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야, 너 그럼 나랑 결혼도 할 수 있어? 왜 안 돼요?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. 와. 그러면 내가 놀랬어, 진짜 놀랬어. 그렇다면 해보자. 오. 해가지고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. 오. 자, 질문 받겠습니다. 너무 흥미진진하죠? 야, 이거 반대 많이 안 했어요? 아니, 이제 그래서 제 주변으로는 한 명도 이탈자 없이 축하. 예. 우리 와이프 쪽으로 한 명도 이탈자 없이 심한 우려. 극명하게 달죠. 축하 우려.